전 세계의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13,000명 돌파 기념이라니까 세 번째 시간이어서 민망하네요. 예. 예, 이제 13,000명을 넘어서 3만 명, 10만 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백이성 역사 강사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너무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정말 1, 2부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분을 또 이렇게 붙잡고 제가 예, 옷도 안 바뀌냐 니들은 이렇게 이제 3부 찍으면 옷이라도 좀 바꿔 입지 네. 하지만 새로운 토크로 여러분들께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오늘 예. 그거 또 읽은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3일마다 한 네. 번씩. 예.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 여러분 옷 좀 협찬해 주세요. 네. 예. 아, 그리고 아, 제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3부를 이제 기획을 하고. 제발 3부까지만 네. 찍자.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시험까지 또 손수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꼭 좀 예.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고. 네, 예. 사실. 어, 그러면 제가... 시흥에 그 도토리 네. 아저 뭐야 코다리찜 그거 맛있어요. 많이 가서 드세요.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부를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네. 뭐 이제 강사님께서 전문적인 얘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일본 전문가라니까 네 이제, 아,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어떤 예. 그런 어떤 서브적인 이야기를 같이 이제 곁들여서 예.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백이성 강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난 2부의 마지막에서요 지금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게 한일관계 담당이래요. 그리고 남북한 통일 담당이고 제2안보실이라는 게 네. 차관급이라는데 네. 어쨌든 김현종 본부장이 이 김현종 차장이죠. 뭐 어디 가서 브리핑 딱 지소미아 그거 종료 네. 딱 할 때 나오셔가지고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입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적어놨어요. 야 개멋지다. 아니 뭐 별로 뭐 그것도 아닌데 개멋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김현종 차장이 말한 내가 15년 전에 왜 한일 FTA를 반대했느냐. 1. 아베 신조의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돌림자가요. 네. 그 옛날에 말하면은 그 요시다 쇼인 계통의 소위 그 반한 감정, 정한론의 네. DNA가 흘러내리는 그런 돌림자래요. 그쵸. 이게 그... 사실 근데 아베 신타로의 저거 아버지 아베 가는 달랐습니다. 아베 가는 그렇죠. 굉장히 그 평화주의자였고 네. 절대로 확전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근데 46년에 네. 빨리 죽어. 이 사람이 빨리 죽어가지고 외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베 총리의 정말 사고방식이 형성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DNA가 흐르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FTA를 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품 소재, 이른바 소재 부품 관련한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더라는 겁니다. 김현종 본부장이 네. 볼 때에 이렇게 되면은 경제 예속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요즘도 좀 이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이유인데요. 비관세 장벽이 너무 많더라. 네. 관세는 프리하게 간다 손 치더라도 이상한 거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이거는 김현종 본부장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와이셔츠를 하나 파는데 여기 마크가 있었대요. 쇠로 된 거더래요. 근데 이게 규격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대는 거야. 시비를 걸어갖고 뭐냐 뾰족하다 왜 구리로 안 만들었냐 인체에 유해할지도 모른다. 와이셔츠 파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갖고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각
품목에 보니까 쓸데없는 통관 절차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됐다 그러니까 원래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을 때는 뭐 포괄적 규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쉽게 통과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일본 놈들 까다롭게 굴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이렇게 많은데 FTA를 하면 관세만 하나 없어졌다 뿐이지 나머지 규제, 쓸데없는 규제를 국력을 앞세워갖고 수도 없이 덤벼들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답니다. 진짜 선견지명이죠. 그쵸. 제가 볼 때는. 15년 전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막 일본의 현황도 봐왔고 뭐 혐한파가 어떻고 막 이런 것도 봐왔고 뭐 다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현재 미래를 좀 보자고요. 가까운 미래부터 봅시다. 2020년을 대비해가지고 일본이 9월 9일 날 싹 내각을 바꿨어요. 네. 나 얘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 얘들은 청문회를 안 하네. 이 생각을 한 거야. 맞아. 장관을 진짜 네. 여러분 18개 장관인 걸 싹 바꿨어요. 네. 예, 뭐 옮긴 것도 바꾼 거는 바꾼 거잖아. 싹 바꾸면서 청문회를 안 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장관 청문회 한번 했다면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총리 지 마음대로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했는데 2020년을 뭐 개헌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 그랬다면서요. 네, 개헌의 원년으로. 그러면 뭐 도쿄 올림픽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쿄 올림픽이 이제 그 수단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각을 하면서 예, 그 이제 본인의 이제 유리한 우익 세력들을 대거 다 거의 포진을 했죠. 아. 네,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까지 이제 가서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것도 재건하고 부응하는 그런 역할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학과장님은 그 도쿄 올림픽에 저희가 이제 뭐 보이콧을 하자는 목소리도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올림픽 종목 평소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네. 올림픽 종목 중에 저는 두 종목이 좀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면. 네.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게 자전거 타고 네. 마라톤 하고 자전거도 막 몇백 킬로 뛰거든요. 네. 수영도 막 십몇 킬로인가 아마 근데 그게 바다 수영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트. 네. 여트. 그게 도쿄 앞바다 그 아마 내가 볼 때 가와사키 앞바다에서 아마 하지 싶은데. 네. 거기에 그 요트 그냥 하면 여러분 도쿄에서요. 여기 후쿠시마가 요 바로 위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를 네. 2011년 쓰나미 때부터 도대체 이게 몇 년을 이렇게 갖고 이 오염수를 갖다 바다에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니까요. 더 이상 물탱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는 그린피스에서 이걸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안 다룰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방류하게 될 경우에 나는 그게 뭐 색깔도 없지 네.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뭐 어떻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 아이고 철인 3종 경기에 나서는 그거는 예선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 힘든 걸 무슨 예선을 하고 사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가장 건강한 남성 여성들이 다 뛰어든단 말이야. 여자 경기 먼저 하고 그다음 네. 남자 경기 하는데 그다음에 요트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올 거예요. 바다 있는 데는. 그쵸. 심지어 일설에는 지금 라오스도 한 명 출전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훈련하신 분이 네. 이렇게 오신대요. 라오스가 내륙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오는데 아,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하는 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후쿠시마에 지금 어떤 사정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 후쿠시마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에서 그 방사능 기준치를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한 20배 정도까지 높여서. 아,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이 네. 보다 높으면 네. 불안전한 건데 네. 이만큼 올렸다고. 이만큼 기준치를 높여 놓고 아, 이제 예. 기준치를 높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뭐 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뭐 거짓말 올림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야구장이 지금 이제 지어진 곳 바로 옆에 그 이제 구글어스로 찾아보면은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보기는 했는데 사진상에 이게 저 명확하게 그 지금 방사능
사용한 폐기물을 이제 적재해둔 곳이다라고는 뭐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적재돼 있는 것이 맞고 이제 쌀 농사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이제 적재된 곳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사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뭐 몇 센치의 그 이제 기준치를 또 이제 높인 것도 높인 건데 거기서 이제 또 검사도 하잖아요. 방사능 수치를. 근데 이제 한 5cm를 걷어내고 나서 이제 기준치를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데 후쿠시마 일대에 5cm를 전부 다 걷어냈느냐. 그럼 이제 또 그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걷어내? 네. 그리고 또 그 걷어놓은 그 흙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후쿠시마에 그대로 또 보관을 또 하고 있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 경기장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더더욱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쌀을 그 이제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네. 제가 1992년부터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네. 여러분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일본이 어떤 곳이었냐면 입사 시험에서 청년들이 다 틀리게 적어도 합격을 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 신입 사원이 필요해가지고 네. 뭐 진짜 그때는 고용률이 100%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생각할 때는 107% 정도였을 거야. 뭐 원서 내면 다 돼요. 그런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우 씨 너무 좋지 않아요? 92년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고 2012년까지를 잃어버린 20년.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에 더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2011년에 그 일어났던 일본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렇죠. 그 쓰나미 되면서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되는 네.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2014년, 15년부터 시작되는데 아베노믹스가 뭐냐? 일단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거 화폐를 많이 찍어내. 네. 그래서 수출 위주의 그거를 하겠다였어요. 그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분풀이를 하는 건데요. 그죠? 참의원 선거에서 어떻게든 헌법 개정 의석을 해야 되는 그건 일단 네. 실패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내각을 갖다 싹 다 바꿨어. 그러나 이제 좋은데 뭐냐면 일본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왜 그거를라도 해야 헌법 개정에 무슨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 아까 태풍 피해도 복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후쿠시마라는 곳은 원래 여러분 시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마라는 말은 섬입니다. 섬. 네. 그 말 누가 처음 만들어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걔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 예. 왜? 끝까지 지한테 저항했다고. 네. 예, 저항해도 그래서 뭐야? 에도에 그 오사카에 있고 에도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일 경제했지만 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한 뒤에도 후쿠시마는 철저하게 발전해서 제외됐던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후쿠시마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 사는 일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이 아베가 볼 때는 여기는 조금만 정신적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대단한 반일 정서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이고. 만약에 조금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정신적으로 해주면요. 완전 극우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림픽을 더 안 할 수가 없고 네.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탓하는 방송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를 언제 느끼느냐 하면 락텐 이글스가 그 야구장에서 경기할 때에 그 야구장에서 경기할 때 이 라쿠텐 사람들이 그 응원 그 문구를 보시면요. 이때까지 당한 서름, 야구까지 질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일본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구 중계 보면서 일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네. 분이라면 그렇게 보면 그게 뭐냐? 역사를 모르시면 참 그것도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 이해가 되네. 네. 예, 저런 말이 등장하는 게 이해가 되네. 특히 여러분 도쿄에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 적대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정말 조심조심 들어가서 뭐 야구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지만 네. 역전승할 경우에는 네. 정말 이 버스가 뒤집어질 각오를 하고 이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인데 그 방사능도 방사능인데 네. 정신적 방사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정신적 방사능이요? 예,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될 정신적 우길기에 대한 우길기 얘기죠. 이거를 그림 자료로 나눠야 되나? 방송에 이렇게 딱 띄워주는. 네. 아니 그건 난 띄우기도 싫어요 진짜. 네. 그냥 우길기라고 여기에다가 영어로 써주시면 어떨까요? 우길기. 예. 그렇게 해서 UKIL 뭐 이래갖고. 네. 근데 늘 이제 아베가 본인의 네. 어떤 그런 이제 과시를 하고 싶거나 그럴 때 늘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길기는. 전동아시아가 네. 보이콧을 하면 안 될까요? 아. 뭐 그렇게만 된다면야. 네. 아니 저거를 네. 침략해 들어갈 때 일본 애들이 앞장 네. 세웠던 그 깃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왜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왜 허용하겠다는 걸까요? 미친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아마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이제 도발을 또 하는 것도 있고. 니들이 앞만 까불어봐. 네네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는 열받았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의 기분을 표출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동아시아 전체가 동아시아라 하면 동북아시아와 네. 동남아시아인데 뭐 인도 이런 거는 네. 인도는 아니라 치더라도 미얀마부터 이 몽골까지의 이 나라들이 모두 다 같이 예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저는 다 우길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요. 아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참여는 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의 입장도 아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IOC에서는 지금 아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에 뭐 IOC가 네. 만약 그 저 일본의 기업 후원 이런 것만 생각 안 할 것 네. 같으면요. 네. 그 깃발 쓰는 거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선수들의 어떤 출전에 대해서는 이제 IOC가 아니라 KOC에서 어떤 예.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입장으로 그분들도 선수들도 국민이라고 봤을 때에는 4년 동안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뭐 이거를 올림픽을 보이콧 하자. 선수들의 입장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뭐 출전하지 마라. 네. 8년 뒤에 나가라. 이것도 좀 8년이 아니구나. 5년 뒤에 나가라. 네, 이것도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KOC와 그 선수들의 입장을 조금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의 개개인의 지금 지속하고 있는 어떤 그런 노 아베에 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속하면서 좀 올림픽에 대한 거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어떤 아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보이콧을 하고 네. 싶은데 아 마음은 이미 보이콧을 네.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네. 출전하면은 사실 경기 성적만 놓고 본다면 시차가 네. 없는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드물게 시차가 없죠. 근데 네. 뭐 물론 이제 만약에 출전을 이제 그냥 한다고 보면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농산물을 우리 선수단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줘야 되는 상황, 뭐 저희가 국내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아베노믹스를 덮기 위해서 그 실패를 덮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정말 몰렴치하게 나온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일 전쟁을 기획한 이유가 그 김옥균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시신조차도 일본으로 받지 못하고. 상하이에서 암살돼서 제물포 항구로 이렇게 그 인도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능지처참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거에서 그 이제 내각 탄핵안이 내각 불신이 많이 제출되면서 네. 이게 정 이 말 그대로 청일 전쟁으로서 이거를 돌파한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헌법이라는 게 1891년도부터 이게 사실상 시행됐던 메이지 헌법의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전쟁은
천왕에게 모든 그 계시권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본령을 그때 만들어요. 45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대본령을 하면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얘들은 외교가 전쟁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개시는 거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쟁 개시가 됩니다. 네. 계엄령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저거는 저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제 막부하고 아니 막부란다 저기 뭐 이제 메이지 유신 세력하고 네. 존황 양이파하고 뭐 이 메이지 천황하고 이렇게 저것끼리 네. 싸바싸바 해가지고 일으키다 보니까 야 이거 모든 그 이미지 뭐 전쟁 돌파가 이게 최고인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향수에 젖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좀 해 보고 싶단 말이지 이 헌법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에도 야 방위비 분담이 너무 그거 하니까 이 너가 좀 해줘라. 아,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정상 국가로 만들어줘.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제가 볼 때. 그래서 야 그거는 안 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미국이 이렇게 좀 애끼려고 하는데 네. 저 한국 통일연구원에서 공식 입장이 뭐든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 원짜리는 잘 세는 그 이런 거 10 원짜리는 잘 세는데. 만 원짜리는 못 세는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얼마를 줄였다라는 걸 가지고 그 네. 업적을 삼을 것 같으면 네. 미국의 국내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럴 수도 있겠지. 그쵸. 아 줄였구나. 네. 저 사람이 뭔가 그걸 줄였구나. 근데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동맹의 가치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방위비를 줄이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동맹이냐 용병이지 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이해관계를 자꾸 아베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할 테니까 그래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은행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과 일본 은행 등급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무디스나 네. 이런 데 보면 스탠다드 이런 데 보면은 더 높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옛날처럼 뭐 하나만 좀 이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제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일본 애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아. 일본 애들이 반도체만 딱 때리면 네. 끝장난다라고 본 거 네.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시죠. 네, 큰일 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뭐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워낙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한국에서도 일본이 언젠가는 이렇게 공격을 또 훅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 예. 예상은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일본이 저희한테 이제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본다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일본의 그런 그 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큰 저희한테 타격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일본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네. 남진아에 있는 랴오이다오 네. 네. 조어도라고 불리죠. 네. 이 열도의 섬을 놓고 독도처럼 중국하고 네. 붙었지 않습니까? 네. 선장을 일본 정부가 체포하니까 중국이 바로 내린 조치가 뭐예요? 히토리 우리 안 하겠다. 네. 그죠? 뭐 일본 애들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네. 바로 했죠. 그 이후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토리를 중국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다자화해야 한다. 그래서 히토리 같은 걸 가지고 철강이라든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를 다자화시키고 뭔가 어떤 그런 그 재료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네. 수입처도 좀 다양화해보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 일본 적어도 그랬으면서 우리는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불화가스라든가 에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야 너희가 그렇게 말이야 이 자랑하는 반도체도 말이야 우리가 어깃장 놔버리면 너희 끝장이야라고 해서 반도체를 딱 했더니 마치 저거가 일본 그 중국에서 히토류 반대하니까 엄마야 하고 손들었던 걸로 생각하시나가 네. 봅니다. 큰 착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에칭가스하고 불화가스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칭가스와 불화수소를
다른 데서 좀 어떻게 한다든가 네. 국산으로 생산한다든가 그렇죠. 기술력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네. 게 훨씬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뭐라 그럴까 그 적응력도 빠르고 네. 융통성이 뛰어났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투자 운용사들이 볼 때는 네. 신용 등급이 일본 금융회사가 더 나죠 네. 우리보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일 최고의 가짜 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 아베의 할아버지가 아베 네. 노부유키다. 그 조선 총독부 네. 마지막 총독이다. 네. 말도 안 되시고요. 예, 제가 가수 백이성하고 그럼 형제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수 백이성하고 내가 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 네. 훌륭하신 분이긴 그렇게 하지만 요즘 요즘 이제 이 경제 침략의 얘기가 같은 나오면서 아베라고 그렇게 말하면 네,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짜 뉴스가 돌아서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는 사실상 아베랑 지금 약간 성향이 다른. 그러니까 아베가 아니라. 네네. 그분이시고. 그분이 빨리 돌아가셔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짜 뉴스가 뭐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야 되겠다고 해서 네. 일본이 8억 달러를 빼버려 가지고 아. IMF가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외환 보유고에서 이렇게 일본 확 빼가지고 네.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예. 앞에 것도 틀린 얘기고 뒤에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의 1%입니다, 여러분. 1%. 뺀 기록이 없어요, 지금. 가짜 뉴스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가짜 뉴스 많죠. 네, 많아요. 뭐 심지어는 아까 제일 조선인들 얘기 나왔었는데 뭐 지금 이런 관동 대지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조선인들 때문에 다 일어난 것이다. 라는 지진이 어떻게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나요? 네, 네, 그런 얘기나 뭐 무슨 일만 발생하면은 다 이거는 제일 조선인들 혹은 뭐 조선인들 때문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치 독일에서 네. 그 무슨 일 생기면 네, 이게 다 네, 터키 네.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굳이 이제 뭐 믿으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저희 또 그 모 부대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홍콩의 네. 그 엄마 부대는 참 네, 네, 대단하던데.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왜? 네. 네,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네, 엄마. 네. 네 일본과 일본의 우익 세력과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세력들이 분리를 해 놓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그 우리 김수현 학과장님이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셨지만 네.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제일 교포나 사할린 동포 같은 분들이 네.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했을 때에 네. 엄청난 차별 의식이 있고 네. 이렇게 막 연문질로 보는 그런 것도 존재하더라 네. 아래 위로 막 쳐다보고 말이야 그치. 뭐 대화 안 할라 그러고 네. 이런 게 있더라.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지요. 조선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점기 겪었지요. 온갖 피해 다 당했지요. 보상 못 받았지요.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동족 상장 겪었지요. 그쵸. 이상한 공산주의 들어와가지고 난리 쳤지요. 그렇죠? 예, 이런 그냥 뭐 산업화, 정보화, 뭐 국가재건 뭐 이런 온갖 걸 갖다가 민주화까지 70년 만에 싹 겪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하나의 전부의 어떤 그런 국민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형성됐겠느냐 내가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거죠 소위 겉으로는 되게 그거 한데 사실은 어른적인 성숙이 아니라 진짜 어쩌다 어른이 돼버린 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렴풋이나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인정하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 없을까 네. 뭐 그러니까는 오히려 유튜브 상에서 더 막 악랄하게 악플 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들어왔는데 너무 자기가 알고 있는 소리하고 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예이 뭐 이러면서 막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문을 내가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장기전으로 만약 가야 이긴다라는 논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네. 일본이 항복 안 할 거야라는 일종의 패배 의식입니다. 이게 네. 곱게 포장된 일본이 전에 절대 항복 안 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버티고 있어. 아,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까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가자는 건 두 번째 뭐냐면 도쿄 올림픽은 그대로 가고 네. 그 다음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네.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두 번째부터 보죠. 도쿄 올림픽은 그대로 간다. 근데 참 그 선수들이 내 아들 딸이라 하면은 나는 안 보낼 것 같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방사능이 좀 공포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부모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뭐 선수들의 입장에서를 가장 저희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의 입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맞아. 이제 국민들이 또 그거를 선수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나 이제 KOC의 입장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출전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베가 이번에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재건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 달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도쿄 올림픽을 내보내게 출전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일종 부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제 의견들도 또 있어요. 막 말이 좋아 부응이지 뭐 굴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떤 국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저희가 국민의 1대1로 국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되느냐. 예, 어떤 예 나라든 어떤 정치인이든 네. 간에 강경파가 있죠. 네. 적극적인 강경파라는 것 또 있죠. 강경파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람. 중도 세력이라는 건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현실 안정주의도 네.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일본 편을 들어버리는 정말 우리는 네. 이해 안 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저는 적어도 천인 삼정하고 요트는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그리고 그 올림픽 선수단 같은 게 우리 선수단은 우리가 밥차를 가져가가지고 좀 우리 쌀 우리 농산물로 먹이면 어떻겠나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뭐 처음에 도쿄 올림픽이라고 네. 남북 단일팀 얘기도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뭐 교섭하러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갔는지 안 갔는지도 사실 모르겠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아마 저희 이제 남북 공동으로 이제 올림픽을 이제 주최할 때 그때 이제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잘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주력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올림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됐던 제일 큰 올림픽이 그거죠. 80년하고 84년 올림픽이죠. 네. 88년 우리 서울올림픽도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80년 올림픽에는 소련이 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에 대해서 올림픽을 다 보이콧해버렸습니다. 자유진영 전체가. 네. 예. 그래서 미국, 영국이 갔었나? 하여튼 미국이 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저거 84년 LA 올림픽을 또 거기에 대항해서 니들이 그랬다 이거지? 이러면서 러시아에서도 안 갔어. 소련에서 안 가고 막 이래 됐어요. 중국은 같이 싶어요. 네. 88년 서울올림픽 할 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응답하라 88에 이게 되게 웃기게 묘사가 됐는데 그 오해리 그 성덕선이가 피켓 걸로 맨날 이렇게 네. 이래 하다가 마다가스카르가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난 거에 착안해서 마다가스카르 피켓 걸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러잖아. 뭐 평화와 젊음의 축제 뭐 이래 얘기하잖아. 성덕선이가 그래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마다가스카르가 그거를 참여를 못해서 어떡하냐고. 네. 그래 이제 못 탔다가 네. 다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간다가 참여를 하거든. 그래서 우간다 피켓걸로 다시 와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지리교사 아니면 마다가스카르하고 우간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네. 모를 때예요. 모를 때인데 그 피켓걸로 그렇게 여고생이 갔다는 거를 네. 그 도봉구 쌍문여고에서 갔었대. 그래갖고 이제 고구에 착안해서 그게 응답하라 88이라는 네. 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내가 하는 말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보이콧의 이유가 88년도에 네. 마다가스카르가 북한하고 친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뭐냐면 북한이 그때 공동개최를 계속 요구했었어요. 근데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 딱 잘랐죠. 네. 말이 됩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을 어떻게 그걸 잊어요. 그래 너가 이거 사과 안 하면은 절대 우리는 동동 주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가 우리는 북한 편이야 이러면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피켓거리 피켓을 못 들었다가 이틀 만에 다시 우간다로 들어가서 그래갖고 참 그 웃겼던 그 네. 장면입니다. 근데 그 웃긴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심각한 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청난 언론에 그게 있었으면 아마 마다가스카르의 불참도요 굉장히 뉴스에서 다뤘을 거예요 아마. 네. 평창 올림픽이라도 못 나온다고 했어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는 외교 능력의 부재라는 둥 뭐 온갖 그럼 보세요. 일본 이것도요 사실 보이콧할 그 명분은 있는데 네. 아까 김수현 학과장님 말씀 맞다나 선수들의 그 노력. 그 사실 마다가스카르 선수단이라는 거는 사실 좀 이게 영향력이 미미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 바로 옆 나라고 네.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본으로서도 정말 이 뭐랄까 절벽 위를 걷는 심정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더 근본적으로 좀 가서 보면은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알기로는 정말 이제 후진 국가들 아니면 정말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의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어떤 개최 목적을 두고 해서 이렇게 부흥을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거에 어떤 방편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베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올림픽을 어떤 부흥의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면은 아마 올림픽 정신에 위배한다라고 어떻게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뭐 또 적반하장. 네, 그렇죠. 적반하장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도쿄 올림픽은 이제 뭐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철인 3종하고 요트 경기 꼭 망쳐야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을 네. 차라리 전 뭐 어디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 네. 저기 도사현 그쪽으로 좀 옮기면 안 되나? 네. 그 외에 네. 세도 나이카이라고 여러분 네. 그 태평양 이런 큰 바닷가 말고요. 세도 나이카이라고 있어요. 제가 네. 여기 사진을 하나 낼 텐데 그 네. 풍경도 되게 좋고요. 너무 그 도쿄라는 거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뭐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경기장을 어떤 이제 뭐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지금 우길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우길기를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출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예. 또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미온적인 것 같지 않아요? 미온적인 네. 태도가 네. 우리 대한민국의 관료사회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잊고 있는 그 한국 스포츠사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청소년 선수권 대회 아니다 올림픽이다 올림픽 네. 거기서 박정우라는 선수가 네. 박정우 선수가 그 동메달을 한국하고 이거 그래 런던 올림픽 때 2012년 때 네. 홍명보 감독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에 네.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었습니다. 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굉장히 통쾌하게 네. 구자철 선수가 막 네. 아주 잘했죠.
그때에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피켓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박정우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예, 들고 좀 뛰었습니다. 형은 있잖아요. 올림픽 메달이 박탈된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데 처벌 받을 거다라는 공문을 IOC에서는 단 한 건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하고요, 그 올림픽위원회, 우리 체육회가 완전 설레발이를 엄청나게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은, 당시 그 축구스타 김주성, 그 옛날에 김주성 그 코치 있잖아요. 감독했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 홍명보 감독인데 그 대한축구협회 기술국장인가 뭐 사무국장인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다 불러가지고요. 네.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그 최재천 의원인가 그런 게. 물어. 공문 받은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받은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아, 그게 영어로 된 거라서. 아니, 우리가 그것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이래 돼가지고 여기 공문 어디에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고 메달이 박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서 깁니까? 그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막 그,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기억납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꾸 대답변하니까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으니까 단단하게 지금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거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 저항한다 뭔가 일본에 뭐가 이렇게 되든다는 게 우리나라 관료사회가요.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정말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해요. 수두룩백백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갖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소미아 종료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와 정말 대단한 그 결정을 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그 통계조사에 나오는데 일부 또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력들이 뭐 반세기가 뒤졌다는 네, 이거 너무 극단적인 강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분명히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정부의 결정들이 네. 네. 그다음에 저는 해야 될 것을 또 이제 과감하게 했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관광 안 가고 네. 뭐 유니클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막 죄악 이렇게 야씨 네, 내가 네, 사도 네. 되는 거야 막 네. 이러고 있고 이런 네.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막 대미소다도 막 알아서 안 네. 먹겠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인이나 일본인 개개인을 어떤 모욕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일본인에 대한 아무런 여러분 감정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또 국민들이 이제 의식 있고 깨어 있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노재팬을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규탄해야 되는 것은 아베 정권이다. 노 아베를 외치자라는 네. 이제 이야기들이 좀 더 이번에 네. 그 개각 중에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총무장관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 네. 그거 뭐 하여튼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다 감독하는 애들 네. 아니겠어요? 네. 그 우리도 옛날에 총무처 장관이라는 네. 게 있었어요. 일본 내각본 네. 따가지고. 총무처 장관이 과거에 그분이 여자 의원입니다. 자민당에. 네. 옛날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네. 아니, 그런 사람이 네. 그 국적 이런 거를 다 관여하는 총무처 장관인 거예요. 관장하는. 와 정말 내가 그래서 아니 어쩜 저렇게 다 망언을 한 사람들만 다 골랐나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또 골라서 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 또 네, 네. 저희 정부도 그렇게 또 발언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뭐 일본에서 당연히 뭐 아베가 정부가 아니라 이제 주로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이제 네. 예, 그런 네. 얘기를 해서 네. 야, 여러분 우리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아이디 중에 많은 분들이 토착 외고 물러가라 뭐 이런 아이디가 많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예, 네. 이 토착 외고가 꼭 물러나기를 선량한 일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왜 이제 우리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겠다? 그거는 이제 전 국민적 저항을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 그 점을 제가 하시고요. 제가 오늘 우리 김수현 학과장님하고 이렇게 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토크를 여러 번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대부분 다 안 나오시려고 하고 되게 얼굴을 내는 데 대해서 되게 막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것보다 예, 뭐. 나 참 그랬는데 사실, 우리 네. 너무 멋져. 아우 나 정말 좀 사실 부담감을 안고 나오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그런 어떤 부분에 예.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되나 또 예.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떻게 잘 마무리된 거 같나요? 예.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3부를 마치는 입장에서 네. 우리 김수현 학과장님의 네. 팬으로서 예. 정말 이 팬심을 네. 활용하여 네. 예. 팬이 그 스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네. 제가 우리 김수현 학과장님을 모시고 토크를 지난 3부에 걸쳐서 이제 네.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우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너무 영광스러운 어떤 촬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떻게 많은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백이성 학과장님께서 다 이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부연의 이제 다른 이제 얘기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자료에 준비했던 것처럼 노 재팬이 아니라 저희는 노 아베를 외쳐라. 예. 네.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를 외치자. 예, 외치자. 꼭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예. 네. 노 재팬이 아니라 여러분 노 네. 아베입니다. 노 네. 자민당 되겠습니다. 네. 일본 사람 전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3.1 기미 독립선언서에 있는 정신과도 어긋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달간의 뭘 보면서 사실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불편합니다. 전 세계에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어떻게 백이성 역사 강사의 정체성에 딱 맞는 토크쇼가 진행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두 달간 한국과 일본 정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정찰위성이 8대입니다. 한국은 한 대도 없습니다. 정찰위성의 화질 해상도가요. 그 우주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까지 깨끗하게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유 그런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맞서겠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본의 그런 자원이라든가 제품 소재라든가 기술에 있어가지고 노하우를 다 습득해가지고 뭔가 다각화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무역을 해가지고 더욱더 강대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그래서 정찰위성이 딱 떠가지고 진정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지금 왜냐하면 연장 파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이죠. 종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정말 그 큰 산업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백이성 역사 강사 이상 말씀하셔야죠. 네. 김수현 예, 학과장님의 토크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